이어서 또 다음 영상 설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센터 드릴 가공이 다 끝나고 나서요. 이제 탭 가공 들어갈 거거든요. 그 탭에 대해 설명을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탭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드릴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공구의 이동을.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가라,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가공하기가 좀 편한데, 근데 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위로 올라갈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그게 이제 탭의 특징이죠. 그 탭은 기본적으로 N03과 N04가 둘다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M04는 안 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머시 센터에서는. 근데 이제 N03과 N04를 번갈아 써야지만 가공이 가능한 게 탭이다. 그게 좀 특징이죠, 특징. 여러분도 주의할 점이고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탭은 이 힘에 외부에 오는 아니면 자체적으로 생기는 힘에 의해서 공고가 이제 파손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주로 이제 비틀림 그 모멘트라고 하잖아요. 비틀림 작용 때문에 이제 부러지는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갑자기 역방향을 먹게 되면 이 양쪽 끝, 그래서 그러니까 밑에죠. 하단은 시계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그다음 위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버리면 서로 이제 비틀림이 생겨 가지고 중간에 그 탭이라는 공구가 부러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런 거를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 설명한 내용이.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해 줘야 되는데 방지해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전력을 약하게 거의 이제 원심력이 안 생기게끔 천천히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착지 공구의 마지막 위치에 그러니까 마지막 그 Z값이죠. Z값 마지막 위치에 딱 갔을 때 공구를 잠시 세워놔요. 공구를 이제 회전력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이제 분산시켜 주는 힘을 정지시켜 주는 방법. 그리고 역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비틀림 작용이 덜하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탭에 파손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회전수는 크게 안 준다. 저는 회전수 100 정도만 주겠다. 여러분들도 회전수는 크게 주지 마라. 그런 내용을 이제 또 추가 설명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회전수는 1000 또는 600rpm 이렇게 주는데 탭 같은 경우에는 100, 200, 300 정도, 그 정도 준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초보자이기 때문에 속도보다는 안전하게 까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회전수는 무조건 저속으로 해라.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주저리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설명인지는 기억은 안 나요. 참고로. 아마 제가 뭘 찾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뭘 찾을 때 저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거든. 입에서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거 설명해야 되니까 뭘 찾고 있는 거. 자, 그러면 갑니다. 이제 공구를 이제 교체해야겠네요. T05, N06, M6짜리 P7 요거 규격으로 이제 공구를 교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전수는 100rpm, 돌아가는 방향, 시계 방향 세팅합니다. 그 다음 G54, G90, G00, X는 15점, Y는 15점 가야겠네요. 아, 아마 그 전거 프로그램 카피할 거 찾나 봤네. 그 전에 이제 왔다 갔다 움직였던 게. 그 전에 이제 프로그램. 이것도 어차피 복사 개념이거든요. 그 G81에 센터 드릴 프로그램을 다 카피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G44 H05, Z10점 넣어주시고, 이제 G84, X15점, Y15점. 이건 이제 확인사살이기 생략. 그 다음에 Z는 마이너스 한 28점 관통이기 때문에 집어넣으시고, 27점나 28점나 헷갈리네. 27 넣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 겹치는 부분 다 복사해 쓰겠다는 거죠. 어? 잠깐만 뭘또 수정했네 또 제가